자, 이제 캠프장 나와서 온천을 왔습니다. 지금 여기 있는 5번. 5번이니까 여기죠? 여기 다른 데 가려고 그랬는데, 딴 데는 다 화요일이다. 쉬는 날이네요. 그래가지고, 여기로 와봤습니다. 여기죠? 아, 바다 바로 옆이라서, 이렇게. 아, 오는 길에 비가 소나기가 엄청나게 오더라고요. 빨리 텐트 접고 나오길 잘했네요. 자, 씻으러 가봅시다. 어, 배고파. 여기도 해수욕 할 수 있게 되어 있네요. 이렇게 저기 보면 이렇게 사람들은 뭐 거의 없네요 오늘. 자, 갑시다. 이거.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집 넣는 데가 있고, 이렇게 화장실, 그리고 로커는 세 개는 사용 못하게 되네요.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렇게 굉장히 조그만한 온천이라서 이런 식으로 대충 샴푸랑 인수랑 이렇게 있습니다. 여기를 나가면은 비가 온다. 이런 식으로 바다를 보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. 비가 갑자기 많이 오네요, 또. 가끔 이렇게 보시면은 저기 구멍 뚫린 데가 있거든요. 그거는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. 비가 와서 여기까지 하고 나가겠습니다. 사진이랑 좀 많이 다르네요. 아, 오다 마이다, 오다 마이다. 난리도 아니네요. 아, 자, 이제 집으로 가겠습니다. 아, 일단 밥 먹으러 가자. 네. 자, 어우, 배고파서 라면 먹으러 왔습니다.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? 이요, 알겠대? 이거 두 개랑 가끈이동 이거 하나 했습니다. 다 됐노? 잠시 휴게소에 들렀습니다. 선물 살 거 몇 개 사고 그렇게 골라보겠습니다. 뭐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. 공항을 가도 그렇고 뭐 비슷비슷해서 세제모 갔다 놔. 그러니까 원래 여기 후지산이 저기 보인다고 하는데 오늘 구름이 껴가지고 안 보이네요. 여긴지 어딘지 보인다고 하는데 보이네요.
자, 그냥 가도록 합시다. 덥네요, 더워. 비가 엄청나게 오다가 덥다가 이건 뭐. 아직 집까지 한 3시간은 더 가야 돼.